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신차일이 타워크레인 전도 사건의 진상과 비리를 밝히며 서기표 전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감사합니다 2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타워크레인 횡령 사건은 2회로 마무리가 되었고 3회 예고를 보니 또 다른 횡령 사건이 터진 것 같았는데요. 토요일 회차에 사건이 터지고 일요일 회차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드라마가 진행되다 보니 사이다를 맛보기 위해 참아야 하는 고구마 시간이 길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CCTV 매니아 추리의 신 신차일의 사이다 대잔치에 저는 취향을 저격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 2회 간략하게 리뷰하고 3회 예고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북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배 소장의 노트북을 가져간 사람은 구한수였습니다. 임경석 차장에게 노트북을 가져와야 한다는 미션을 받은 구한수는 노트북을 염 차장에게 전달하기 전에 집으로 가져와 노트북에 담겨 있는 이명 계약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맞는 말만 하는 신차일에게 돌려주기 위해 회사 사무실로 올라가는 중 황대훈과 마주치게 되고 누가 봐도 수상하게 덜덜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노트북은 황대웅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신차일에게 전화해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걸 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으려고 하냐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알면서 말이죠. 아무리 모두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이었다고 하지만 문단속 정도는 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문만 닫고 들어왔어도 감사실 직원들만 감사실 출입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황대웅이 못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구한수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허점이 있는 친구더라고요. 한편 신차일은 배 소장이 타워크레인 기사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를 찾아 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찍힌 타워크레인 기사는 안병진이었는데 병원에 실려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건 최기사였죠. 또한 윤서진은 사건 당일 배 소장이 사건이 일어난 후 5시간 만에 병원 응급실로 타워크레인 기사를 업고 온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5시간간 행적을 조사했고 77번 국도에서 3번이나 가속한 것을 알게 됐죠. 사실 저도 배 소장이 다친 안병진 기사를 저수지까지 데리고 와서 빠뜨렸다고 생각했어요. 이동 거리를 생각하면 땅에 파서 시신을 유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랐을 테니까요. 안병진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배 소장은 구한수의 믿음대로 저수지 건너의 내과 병원에 안병진을 숨겨놨었습니다. 전무의 명령대로 안병진을 저수지에 유기하려 했으나 안병진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자 차마 인간으로서 해선 안될 짓을 할순 없었죠. 배 소장이 전무에게 돈을 받아 꼭두각시가 됐던 이유가 딸의 결혼식을 번듯하게 치르게 해주고 싶었다는 게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결혼식 그게 뭐라고 말이죠. 배 소장이 전무에게 지시를 받고 타워크레인 기사를 바꿔치기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술을 받은 신차일은 황세용 사장에게 서기표 전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겠다며 징계 의결서를 올렸고 황세용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에 황대웅은 전무님 이젠 내가 지켜주겠다며 나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황대웅은 구한수로부터 뺏은 노트북을 불에 태워버리고 명타워 사장을 매수하여 증언을 하겠다는 함정을 놨습니다. 하지만 신차일은 명타워 사장이 증언을 안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명타워 사장의 증언 약속이 함정이라는 황대웅의 수를 읽고 있었죠. 명타워 사장은 전무와 사촌 관계였으니까 말이죠. 신차일은 구한수에게 배 소장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도록 지시했고, 구한수는 쓰레기통을 뒤져 칩을 찾아 냈습니다. 서전무가 배 소장에게 타워크레인 기사를 유기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내용이 담긴 파일이 재생되면서 신차일은 서기표의 최고 징계 파면을 건의합니다. 또한 거기서 끝내지 않고 황대웅 부사장이 특별감사 최고 증거인 노트북을 태우는 CCTV 영상이 있음을 밝히며 황대웅에게 두 가지 선택안을 제시했어요. 저희 선택하세요 대사가 너무 좋아요. 황대웅은 결국 잘못은 인정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에 창업주와 막연한 사기였던 대주주 방기호는
이제야 제2유건설이 제대로 돌아간다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황대웅은 노트북을 태우며 신차이를 향해 나는 내게 달려들면 뭐가 됐든 박살내니까 내게 달려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박살이 난 건 신차일이 아니라 황대웅이었죠. 임원들, 대주주들 다 모인 곳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황대웅이 신차일에게 완전 한방 먹었으니 앞으로 황대웅은 더더욱 신차일의 모가지를 노리겠죠. 근데 황대웅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니까 신차일에게 앞으로도 쭉 당할 것 같더라고요. 황대웅은 노트북을 불에 태워버리고 안도했으나 신차일은 노트북에 붙은 불을 끄고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구한수가 배소장의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찾지 못했어도 신차일에게는 전물을 보내버릴 카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황대웅이 신차일의 모가지를 자르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앞으로도 신차일은 황대웅의 수를 한 발 앞서 읽고 준비를 할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편안해요. 한편 이에서는 황대웅과 감사팀 직원 윤서진이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서전무의 특별감사 이후 황대웅은 윤서진의 엄마 이미진을 누나라고 부르며 새로 들어온 감사팀장이 나한테 감봉 3개월을 먹였다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일러줬습니다. 그리고는 딸내미 올 때 안 됐냐며 우리는 회사에서 모른 척한다고 말하죠. 황대웅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윤서진에게 꼬맹이 왔냐며 반겼고 윤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윤서진의 엄마 이미진과 황대웅이 친남매는 아니겠죠. 다만 황대웅이 첩의 자식이라고 했으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누나 정도의 사이일 것 같긴 해요. 특히 이미진의 인물 소개를 보면 혼자서도 서진을 모자람 없이 키우기 위해 입주 가사 노동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즉 이미진이 어린 황대웅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왜 황대웅과 감사팀 직원 윤서진이 사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설정을 했냐는 거잖아요. 추후 신차일의 감사팀이 황대웅을 특별감사할 때 황대웅이 감사팀 직원 윤서진을 매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럼 이제 3회 예고편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2회 엔딩에서 신차일은 제휴건설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제휴건설이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조합장을 잡아 구속하고 우리 돈을 돌려달라고 시위를 했는데요. 이들은 나눔주택 정비 사업비 34억 횡령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에 신차일은 책임자인 주택사업부장이자 대학 후배인 미경을 조사합니다. 양재승 상무는 차일과 미경이 사귀었던 사이였다는 것을 알아내며 이를 이용해 신차일을 모함하고자 차일과 미경이 저녁에 단둘이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한수와 윤서진은 우연히 신차일을 미행하며 미경과 만나던 장면을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한수는 팀장님이 나오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팀장은 안 믿는 근거가 있어야 믿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구한수가 신차일에게 이해 만에 아주 잘 배운 것 같아요. 한편 황대웅은 황세웅에게 사장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앉아 있고 싶으면 신차일부터 자르는 게 좋다고 윽박지릅니다. 이에 황세웅은 구린 게 없으면 감사팀 팀장에게 적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냐며 차분히 황대웅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에 황대웅은 신차일이 신경 쓰여서 내일을 못 보겠다며 화를 냅니다. 3회부터 황대웅과 신차일의 대립이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3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